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알았으면 이걸 알까? 내가 경험 안 했다면, 하늘에서 안 왔다면 백해가 열리는 걸 내가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파동과 입자는 요 공식이야. E는 MC 자성. 그러니까 E는 MC 자성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주의라고 그래. 사실주의. 이게 사실주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과학. 알죠? 과학. 과학이라고 그래 이걸. 그래, 과학은 무슨 주의냐? 뭐 과학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체험 위주야. 체험. 맞아 안 맞아요? 과학은 체험, 체험주의야. 체험을 하자는 거는 과학이 될 수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실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응? 그래서 과학은 체험을 하거나 사실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되냐면 또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죠? 과학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경험주의야. 경험. 경험을 해봐야 믿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 에너지가 허경영 부를 때 안 떨어지는 거 이거 경험할 수 있나?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초우주 에너지 백회가 열린다 이런 걸 누가 경험해봤나? 나도 여러분도 나는 경험하지만 여러분은 안 해봤을 거야 아무도.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안 왔으면 이걸 알까? 내가 경험 안 했다면, 하늘에서 안 왔다면 백회가 열리는 걸 내가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맞아 맞아요. 올인도 해보지 않아. 왜? 백회가 열리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소해 안 해.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알아. 이게 뭐냐면 인간 경험에 없는 일이야.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에 파동과 입자가 백회로 들어온다는 이것은 존재하지가 해 안 해? 안 합니다. 오직 허경영이가 이 지상에 오고 나서부터 알려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 허경영 하면 손이 안 떨어지고 이분이 사진을 보면 내 손이 안 떨어지고 이런 거를 허경영이가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아는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줬을까? 아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 내 에너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경험이나 체험이나 사실주의에 있지가 못한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인간의 지식은 뭐로 존재하냐?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내가 나중에 초청받아서 강의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인간의 지식은 이런 경험과 체험과 이거는 과학주의지. 사실주의나 이런 걸로 축적돼서 색수 색소 상행식이죠? 네. 그러면 물질을 봐야 되고 감각, 인식, 반응, 정보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식은 정보야. 네. 우리가 죄업할 때, 죄업할 때, 죄업할 때 죄는 영혼으로 연결돼서 자기가 가져가. 업은 누구 줘요? 업은 누구 준다고? 자식한테 주는 거야. 업을 지면은 자식이 가져가. 업은 뭐예요? 잘못된 버릇이야. 내가 술을 맨날 먹으면 자식의 유전자가 내 유전자를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서 자식 속에서 주정뱅이가 나오는 거야. 내가 막 단거를 너무 좋아한다. 내 버르장머리가. 그러면 이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당뇨병 애를 생산해내는 DNA를 만들어가지고 자식한테 논하죠. 골고루 너 다 망해먹어라. 너가 다 마누라한테 가서 당뇨병 걸려가지고 부부지간에 관계도 못하고 그래가 부부지간에 싸움이나 하다가 이혼이 나고 이래라. 이 유전자를 아버지가 만들어줘 안줘? 그러니까 업은 업도 짓지 말아야 되고 죄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업은 반드시 자식한테 논아줘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자기가 가져갈까 이거? 안 가져가요. 맞아 맞아. 자기는 뭐로 가져가? 이거는 영혼으로 가져가고 이거는 육체가 가져가.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육체가 끝나야 될 텐데 이 DNA는 후손한테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부잣집에서 놀고 먹고 만세꾼이 놀기만 하고 술집만 떠나들고 이러면 그 후손 중에 뭐가 나와요? 점점점 당뇨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6대 정도 가면 손이 끊어져 버려요. 정자가 힘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아예 섹스를 못해. 그런 자식이 7대 가서 나와. 그 부잣집은 멸망하는 거야. 근데 보리밥 먹고 가난한 집 아들은 맨날 부부가 섹스를 많이 해. 힘이 좋으니까. 웃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후손이 많이 번성해야 하네. 그래 그런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왜? 그 사람의 DNA에서는 나쁜 걸 남겨줄 게 없어.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색수 상행식이라는 이 원이 뭐하고 플러스가 돼요? 이게 뭐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안입이 설신에서 나와. 안입이 안입이 설신 이게 66권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색 안우는 색깔을 보고 귀는 뭐예요? 소리를 듣고 이거는 뭐예요? 네. 코, 이, 코는 냄새 맞죠? 네. 향을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맛은 이거는 뭐야? 색, 성, 향. 이거는 맛을 알죠, 그죠? 요거는 뭐예? 초. 요거는 법. 경계를 만들잖아. 그러면 요 놈이 요 여섯 가지가 서로 곱해져. 그러면 66이 36 곱하기 현재, 미래, 과거. 이거를 곱하면은 108번대가 나온다고 그래. 108번대가 나오는데 이게 색수상행식이야. 이게 체험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허경영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되나 안 되나? 이거 쌍무시해. 허경영은 과학이나 사실주의나 체험주의나 경험주의로서는 허경영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백회를 연 사람이 있나? 있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어릴 때 야 니는 백회를 여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해줬을까?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말을 누가 하겠노? 야 니는 눈빛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 누가 가르쳐 줬을까?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는 거기에 있다. 알겠어?